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 드디어 우리 이제 한 달 전에 제가 바디빌딩 도전하겠다 하시고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대단하신 분들이 이제 많이 오셨는데 고심초사 한 끝에 저희가 이분으로 제가 선생님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지원해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 네, 지켜봐 다시 할게요. 하필 이분들이 예. 지금 저기 체육관에 오늘 약속을 잡아놨는데 안 들리네요. 이게 긴장되냐? 근처가 되는 게 안 들려. 약간 이쪽으로 좀 긴장하고 있어. 편하게 편하게. 그러면 마랑의 바디빌딩 도전 첫 만남, 그 첫 단추를 끼우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어?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김광호입니다. 강원 선생님? 네. Are you ready? Are you ready for the comeback? Yeah. Are you ready for the comeback? You know we the ones that ready for whatever. We gon' have to show them some, man. Let me see them hands up all the way front back. You don't understand that I'm doing what you can with no cap. Huh. This is the return of the one. You ain't see him coming, you just heard drums. They've been ready for the battle. Any person that comes got the weight of the world on them. Yeah, they're too strong. 가르침을 주십시오, 선생님! 선생님, 오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서로 또 궁금한 것도 있을 것이고, 네. 이제 저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을 것이고, 저도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좀 자리를 잘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본인은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근거 기반의 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적이며? 네, 과학적인 근거 기반의 훈련. 본질을 갖고 있는 게 네네. 자격증이 많으시다고. 뭐 꼭 자격증의 개수가 실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NSCA의 CSCS, ISSN의 INS 이런 것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힘이 센? 영향력이 큰? 그런 체력 코치를 양성하는 단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또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귀결될 수 있는 게 제가 마랑님을 코칭을 해드리면서 제가 추구하는 거는 근거 기반의 이런 과학적인 훈련들을 보여드리고 이것들을 보는 시청자분들이 이런 과정을 보면서 아, 이 보디빌딩 그냥 막 머리 쳐갖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훈련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셔서 조금 더 소비자들의 눈이 높아지면 공급을 해야 되는 트레이너들에 대한 이런 수준도 상향이 될 것이고 조금 더 선진적으로 상향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미리 인터뷰 준비하셨나요? 대본을 좀 많이 읽었더니 슬슬 나오네요. 많이 슬슬 나오시네요. 우리 선생님이 되신 우리 광우현님. 예. 제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벗겨봐야 합니다. 이거는 적나라하게 한번 벗겨봐야 합니다. 왜 이거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약간 4까지는 괜찮았는데 뭔가 좀 파이팅 하고 싶다. 그래서 뭘 도전해볼까? 그래서 되게 고민을 하다가 우리 구독자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이러한 이 바디빌딩이라든지 예. 같이 한번 느껴보자 도전해보자 라는 느낌이 보디빌딩을 한다는 거는 대회를 출전하시겠다는 말 의미잖아요? 해야죠. 그럼요. 바지 벗었으면 뭐라도 해야죠. 네, 바지 벗었으면. 그럼요. 바지 벗었으면 뭐라도 해야 되니까. 바지 벗었으면 뭐라도 해야죠. 네, 그럼요. 어찌 보면은 잘못된 건 깨뜨려드리고 예, 좀 잘 생각하셨던 건 보탬이 되도록 제가 오늘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피트니스 대회는 보디빌딩, 클래식 피지크, 스포츠 모델 이런 기타 등등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을 잘 선택하는 게 대회에서 승률을 높일 수 있는 좀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준비 과정과 이 시합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형태가 좀 달라요. 그래서 포징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개가 다들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발등에 불똥 떨어져가지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몸을 열심히 만들어 놓고 대회에서 폭망을 해요. 포즈를 제대로 못 잡아서 대전주에 뭐 밴딩을 해야 되고 로딩을 해야 되고 이게 뭐 근육을 빵빵하게 보여주고 이런 것도 이제 주워 들은 거 조합 해가지고 나가는데 자기한테 맞지도 않고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대회에서 두 번째로 또 망치게 됩니다. 네. 이 컬러링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컬러링 작업이 컬러링밖에 제가 모릅니다.
대기가 다 자기 혼자 하던가 아니면은 나랑 운동 같이 했던 동생이 발라주다가 약간 뭐 속된 말로 거지같이 바르고 올라가가지고 아, 떡칠을 하는군요. 예. 네. 이쁘게 아~ 해야 되는데 많이 바르면 좋은 줄 알고 약간 아시죠? 이렇게 중딩들 화장하는 식으로. 아 그런 게 되게 중요하군요. 네. 이런 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다가 아, 내년에 다시 해보자. 그리고 내년에 똑같은 행동을 해요. 이게 십중팔구하는 조금 안 좋은 사례. 제가 이걸 막아드릴 겁니다. 뭘로? 과학적인 방법들과 저의 배경 지식 경험들로. 선생님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주 몇 회 합니까? 사람에 맞게 봐주는 게 맞는데 네. 보편적으로 아, 몇 회 합니까? 여섯 번 하라. 네 여섯 번 주 6회. 자 지금까지 제 도전을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아 여섯 번은 해야죠. 여섯 번 할 수 있잖아요. 와 주 6일 합니까? 네 주 6일 그러면 합니다. 몇 분 할입니까? 그거는 뜯어봐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왜냐면 뭐 몇 분할 정하고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목적, 상태 등을 보고 정하는 거지 분할 수에 맞춰서 사람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 됩니까? 까봐야 합니다. 벗겨봐야 알아요. 이제 저 더 이상 탄수화물 못 먹습니까? 그 질문 왜 안 나오는데? 드실 거예요. 아 진짜요? 하이밥 많이 드시고 우리 열심히 훈련할 겁니다. 아예 술은 안 돼요. 안 드세요. 네. 모든 걸 그럼 선생님이 다 맡아서 하십니까? 그러고 싶었으나 네. 선수를 위한다면 제가 잘하는 거는 제가 하고 네.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하게 해주는 게 선수를 생각을 해주는 코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디 스캔, 바디 체크, 포징에 관해서는 저보다 더 전문가시고 어찌 보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탑이신 그분을 모셨습니다. 등장해 주시죠. 아 마람이 누군데? 진짜. 와 노잼이다. 저는 마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난 마왕. 예.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진짜 마왕입니다. 저는 마시거든요. 아, 진짜요? 예, 그래서 저는 마왕입니다. 저는 말. 여기. 말 중에 왕이라네. 아, 마왕이라 무슨 말이었구나. 예, 예. 포징을 전반적으로 맡아주실 건데, 오늘 바디 스캔을 같이 할 거라서 약간 좀 기분 이상하실 겁니다. 남자 둘한테 이제 팬티만 입은 모습을 보여주고, 뭔가 자기 몸을 평가받는다는 이런 기분이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혹시, 좀 볼 수 있나요? 좀 비싼데. 깎을 수 있나? 비싼데 좀. 7kg 정도 올라간 정도. 나는 뭐 하나. 오늘 좋다. 오늘 좋다. 와! 오늘 좋다. 와, 이게 뭐야? 자, 이거는 제가 아까 말했죠. 이게 우리가 걸어갈 때, 이렇게 그 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걸어가는 마늘도 보여주잖아. 아 이게 그거에서 많이 봤네. 마늘도. 아 이 자세잖아요. 그거 상 부르는 거. 네. 자 선생님 뭐 하는 거죠? 우선 지금 부상 이벤트 있는 쪽에 네. 현재 뭐 얼마나 심하고 혹은 앞으로 훈련하는데 크게 방해가 될지 안 될지 보고 한번 볼 거고요. 네. 자 똑같습니다. 엄지 손가락 따봉. 따봉. 오케이. 상태로 처음에는 제가 내릴 건데 버티기만 해보세요. 자, 네. 유지. 오케이. 자, 위로 올려보세요. 오케이. 자, 이제 뒤집어서. 내릴 건데 버티세요. 네. 아, 이거 통증이 있네요. 날카롭네요. 네. 오케이. 자, 그대로 위로 올리는 거 해볼게요. 네. 고. 오케이. 자, 이번에는 아까 제가 당겼던 거 있죠? 네. 오케이. 괜찮으세요? 네. 오케이. 자, 뒤짐지고. 자, 제 손가락 밀어보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테스트한 거 중에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뒤집어 놓고 이게 엠프티 캔 테스트라고 하는데 그렇죠? 보통 이제 이런 분들 많이 약한 게 이제 당기는 힘이라든지 중앙 승모근 뭐 이런 데서 많이 약하니까 제가 그거 관련해서 프로그래밍 할 건데 이제 자체적으로 나는 내회전이 많이 걸리고 팔뼈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행동은 극히 조심해야 되구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마랑 선수 상탈해 주세요.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운동하는 지 지금 4개월 아, 네. 저 벗겠습니다. 파이팅! 아, 확실히 바지부터 벗네. 보통 상체부터 벗지 않아요? 아니, 잠깐만요! 아, 제가 아니, 분명 상탈하라고 그랬는데, 분명 바로 공격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오 일단 지금 어떻게 이런 솔직하게 저도 말씀을 드리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아.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은데 여기서 포인트는 생각을 얼만큼 했냐는 아... 처음에 이제 막 걸어들 때 약간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아, 네. 이제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그래서 약간 몸이 아 이게 갔다 골았다 완전히 무슨 보디빌딩이냐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방금 하하 웃으면서 했는데 다리 갈라졌어. 갈라졌어? 네. 하하하 웃었는데 어 저거 봐. 그때 갈라지네 다리가. 그래도 머릿속에 아직 포즈를 배우진 않았지만 머릿속에 이 정도는 대충 그림을 아 한번. 옛날에 이제 막 샤워하고서 네 그렇죠. 아. 네, 아까 지금 건사무 살짝 빙의하고 들어갔는데 아니 저거 딱 했어요. 네, 네. 딱 한 번에 딱 걸었는데 오늘은 준준이가 보디빌딩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부족한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한 가지 희망적인 거는 하체가 좋다라는 거. 하체 좋아요? 예, 이 정도면 상하체 밸런스로 봤을 때 나쁘지 않습니다. 보디빌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체가 베이스가 좋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잘 다듬어서 훈련을 하고 또 광학 코치가 여기에 맞게끔 또 훈련 프로그램 잘 구성을 해주면 그래도 생각보다는 일단 종목을 선정을 하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포징에 조금 차이가 있고요. 키로 나누냐, 체중으로 나누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세 가지가 나누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클래식 피지크나 이런 게 조금 더 몸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 그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 왜 키가 170 그 넘으면 보디빌딩 하지 말라면 그럼 저랑 같이 이렇게 섰다라고 하면 당연히 제 사이즈가 더 크겠죠. 아, 비율적으로? 그쵸. 보디빌딩에서는 네. 몸골 차 보이는 게 중요해요. 그쵸. 그게 사실 이렇게 중요합니다. 삐익당한 사람들. 예, 그래서 저는 보디빌딩이 너무 좋아요. 좀 더 유리한 부분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키로 나누는 걸로 갑니다. 클래식 보디빌딩은 아무래도 클래식 피지크보다는 조금 더 몸골 차 보여야 돼요. 그리고 거의 한 미라급으로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다이어트를 더 해야? 78 이렇게 돼요? 네. 예상 체중은 네. 그러던 70kg까지는 빼야 네. 되지 않을까. 네. 180, 70이요? 네. 다 가지고 와. 네. 아, 나 골았잖아. 덩기거든. 지금 다 봐. 지금 고른 거 봐. 지금 딱 봐라, 야. 지금 다 지켜봐야, 야. 다 봐. 두고 보자. 제대로 보겠습니다. 딱 간다. 나쁜 소리는 우리가 했는데. 딱 70. 아, 딱. 아, 마랑이 진짜 열심히 했다. 응원해주고 싶다. 뭐, 이 정도 느낌 나려면. 6개월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한두 달 생각하고. 6개월이라고 해요. 한두 달 생각하고 온 거예요? 전혀요! 나는 진짜 여기서 살 생각했어. 4년 잡았는데. 저 진짜 솔직하게. 나 본인을 우습게 보지. 아, 바드미! 절대 우습게 보지 않았고. 난 이거 엄청난 도전입니다. 전 솔직히 지금 3개월 잡았지. 나가. 6개월 한다면 6개월 해요. 6년 한다? 해. 하자 이거야. 진짜? 그건 내가 언제 줄 거야. 여러분들 진짜 좋으신 분들과 함께하는 이 컨텐츠 여러분들 잘 지켜봐 주시고 사실 이제 제가 오늘 자극을 많이 받았어요. 네. 고랐고 떡이고 자 여러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랑의 바디빌딩 도전! 죽었다 이제 무섭 만약에 입장을 하게 된다면 제가 업고 뛰겠습니다. 시랑세계에서? 네, 그럼 제가 뛰어 올라가서 업고 뛰겠습니다, 진짜로. 공연님은 마랑님이 만약 상하시면 무대 위에 올라와서 업고 주신다고 그랬죠? 너무 약하죠, 뭐 그 정도로는. 네. 혹시 마랑님은? 저는 일단 반스 입고 일단 올라갈 거고요. 네, 몸이 만들어졌건 안 만들어졌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마왕의 이미지가 있거든요. 마왕 무대 위에서 정말 그 압도적인 이 몸인데 제가 배가 튀어나와 있어도 나는 반스만 입고 그 옆에서 같이 예, 사진을 찍겠습니다.